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상을 차리니까 너무 느낌이 또 너무 다르네. 글쎄 말이야. 어머. 뭐가 왔지? 지금 뭐가? 요거 세팅을 오케이, 나도. 좀 놔둘까요? 응. 엄마 아빠가? 세상에. 택배? 아니 뭐가 이렇게. 누가 시킨 거죠? 세상에. 주은 씨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많이 왔어. 그게 뭐지? 이게 뭔데? 모르겠어. 내가 뭐 시킨 거는 요번에 없는데. 뭐가 와? 보니까 이게 유성이 아빠가 다 시킨 것 같아. 우리 왔다고? 뭐 더 사왔어? 어, 뭐를 많이 사왔는데 일단 놔두고 자기가 나중에 뜯어봐. 어, 뭐가 사실 이런 와중에도 유성이 아빠가 시킨 게 막 오면 굉장히 거스르는 거 있지 나는. 어, 그렇지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니. 어, 나는 눈물 나. 어, 유성이 아빠가 굉장히 준비를 뭐를 엄마 아빠 오신다고 자꾸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뭘 있다고. 뭘 그렇게 준비하지? 그렇게. 글쎄 말이야, 무슨 뭐 보조기, 무슨 뭐 뭐야 지팽이. 맞아, 뭐 이런 엄마가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뭐 뭐야. 아, 또 뭐가 왔네.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또 왔어? 아, 같은 영상 아니죠? 뭔데? 또 뭐가 박스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아이고 거기 또 있어. 또 있어? 어, 이것도? 아이고. 그래서 너무 중노동을 하시네 아버지. 아, 이제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 자꾸 오는 것 같다 기분에. 아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금 이런 게 바쁜 와중에 걔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유성이 아빠 없더라도 아주 묘하게 있어. 어, 일들이 생겨. 이거는 뭐. 근데 저 시간에 택배가 올 거라고 몰라요, 민수 뭐, 형도. 뭘, 어,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이 타고난 그 사고치는 그 어. 타고난 엇갈림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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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건 뭔데 이렇게 또 말씀이니? 아, 요거는 취나물이고. 이거 멸치 아니야 이거? 이거는 멸치. 엄마 좋아하는 멸치. 멸치 보고 고추 고추하고 멸치 고추하고 무나물. 무나물. 요렇게 조금씩만. 그럼. 네, 그럼. 잡채도 조금씩만 하고. 아,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취나물이 얼마나 맛있겠니, 한 취나물. 맞아. 그치? 어. 누구세요? 어.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야? 오, 아이고 아들 왔다. 아, 드디어. 아이마. 어유. 아들 왔다고 하시네요. 맘이라고 하시네요. 아유. 저렇게 좋아하시. 너무 좋아하시. 아, 저렇게 좋아하시. 기체우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뭐를 샀지? 헤이데, 헤이데. 헤이데. 그러다가 비가 올 때는 갑자기 또 뭐니 또. 마미도 기억할 걸. 이거 태극빵 빵. 어, 빵. 마미 좋아했던 사라다. 사라다 빵이로구나. 오, 사라다 빵. 언니. 유저 빠, come here. 어, 이게 이리 언니. 오세요. 이리 언니. 오세요. 언니. 이리 오세요. 언니. 이게. 이게 이거 뭐야? 내가 어릴 때 장충동에 그 땅. 그지 마비 데디도 이거 사라다 빵. 이거 70년대 그렇지. 70년대 초인가? 전에도 있어. 모양은 좀 틀렸는데. 어, 사라다 모양은 빵. 난 근데 이 사라다 빵 기억나지. 이거 기억나? 어, 기억나. 어, 너무 맛있지. 데이다. 너무 맛있지 사라다 빵. 너는 어, 몰라. 너무 팥빵, 너 팥빵, 먹었어. 팥빵, 나는 팥빵. 몰라. 어, 너무 맛있. 근데 이건 아니 지금 뭐 열어. 열지 마 열지. 왜냐면 내가 지금 점심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이거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벌써 노안이어다가 이제 아주 아예 안 보여요? 노안이어다가 이제 아주 아예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잡채에다가 아니 이거 열지 말리니까 잡채하고 갈비찜도 있고. 안 들어 안 들어. 일단 잡숴봐. 대디맘이 좋아하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고. 잡채, 갈비찜, 도토리묵 그런 그 전설적인 음식은 내가
이 방배동에서 먹어본 적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 마미 대디 왔다고. 그러니까 엄마. 마미 대디 왔다고. 갑자기 그냥 무슨. 해야지. 야, 난 정말. 마미 대디 와주셔서 감사. 아니, 해야지. 마미 대디 왔다고. 갑자기 그냥 무슨. 해야지. 야, 난 정말. 마미 대디 와주셔서 감사. 아, 갈등하신다, 아버지 또. 헤이데. 냄새만 해도 맡아봐. 지금 신기하게 읽어볼게. 단팥. 기가 막히다. 나도. 와. 단팥빵.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따가. 옛날에 그. 그 봐봐봐. 이 안에 이 팝. 그 봐봐봐. 이 안에 이 팝. 오. 이거는 안고 안고빵이야. 나는. 이거 이 냉동. 아버님 안 뜯으신다. 먹어야지. 자. 아버님 계속 눈치 보셔. 어머. 빨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자. 빨리 먹어야지. 자. 아빠. 어머. 어머. 아니 지금 오빠 에픽타임. 지금 내가 지금 여기 해놓은 거 보여? 지금 점심에 뭐처럼 지금 도토리 무게다가 도리 근데 유성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구 배축구.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응? 이거 떠야지. 이거? 제가 이거 떠드릴게요 언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배달도 너무 뭐가 많이 와가지고. 왔어 배달? 배달이 그거 왔구나. Hey Dad, Mom, 배달 온 거 있지? 그거 봐야 돼. 그것도 봐야 돼. 그 무슨 기계지? 기계. 마사지 기계 사왔지 와장창. 아 부모님 거였구나. 마사지. 사지. 유성아. 모나카가. 사지. 유성아. 모나카가. 아, 오늘따라 왜 저러시는 거야? 아니 지금 야, 이러지 말고. 이거 에피타이저. 대, 뭐 모나카가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동그랗게 옛날에 네모나게 나왔는데. 이야. 아니 근데 이사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맛있게 됐어. 아니 근데 기분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왜 꼭 오늘 왜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자꾸 우리 마누라를 앞으로 이렇게 긁어. 예. 그러니까 평소 주은 씨한테 막 못했던 뭐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딱 오시니까 뒷배가 딱 생겨서 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이처럼. 마누라 끓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알죠. 지금. 더 재미야 지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렇죠. 알죠. 심한 말 못하는 것도 알고. 제가 하고 싶은 실제 편집 안 된 얘기들이 많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해보세요. 아니 뭐 있는 욕이 다 있죠. 있는 욕이 지금. 아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미친놈이야. 지금 정신 나가지 않아서 이게 미친놈이야. 지금 완전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할 텐데 그거를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왜냐면 부모님이 꼭 우리가 조금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면 자기네들 때문에 맞아 어르신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늘리는 우리 점심을 좀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잖아. 지금 점심 잘 먹으려고 우리 가야 돼. 엄마 이거는 이따가 우리 딸은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그렇지만 그 성의를 봐서라도 먹는 신용을 해주죠.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지. 맞네. 근데 아버지는 엄마랑 주은 씨 눈치 보시다가 네. 이번에는 또 사위랑부터. 아버지 눈치 제일 많이 봐. 맞아요. Hey, mom. 오케이. Hey, dad.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뭘 이렇게 많이 봐요? 이거 있잖아. 이거 봐야 돼, 이거.
이게 어디로 가져가 그걸? 여기서 봐야지 여기서. 어떻게 식사 언제 하셔? 아 밥을 좀 먹고 뜯지 지금 뜯어요? 유성 아빠. 예. 이거 봐야 돼 이거. 어머머. 아. I love you. 아니. 원래 밖에서 뜯어갖고 들어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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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화 안 나겠어요. 그렇죠. 에이 맘, 이리 와봐. 이거 봐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보자. 보자. 까갖고 보자. 그거. 까갖고 보자. 봐봐. 자. 야, 저거 한 거 봐. 이게. 응. 마사지. 기구인데. 어떻게 식어 다 식었겠다. 어머머. 세상에 이게 또. 이거는 손 마사지기. 손을 여기다가 대 넣으면은 손이 많이 이제 지압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많이 풀리는 거라. 마음에 한번 넣어봐. 손에 장갑 끼는 것 같은데 장갑 끼는 거지. 로봇가 되는 거지. 와 너무 괜찮다 하니. 그거 와. 괜찮은 것 같아. 그다음에 요거. 요게 또 굉장한 거지. 요거는 종아리. 종아리. 아리아리 종아리. 아리아리 종아리 그래서 마음이 거 대리 거 하나씩. 오케이. 아 지금 따님분이 해주신 음식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점심을 모처럼 지금 다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이거 갑자기 계획이 타이밍이 아주 그냥 예술이야 예술. 그렇지 이렇게 딱. 딱 좋지 이거. 특히 저하고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는 거에 완벽한. 이거 충전하는 건 2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밥 먹고 마미 데디 낮잠 잘 때 그때 딱 할 수 있게끔. 아 물론 손으로 하는 거는 해야지 내가. 마미를 위해서. 그렇지. 마미는 그렇지. 내가 손으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게 끊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니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 주은 씨만 부글부글 그러니까요 지금 요거 두 개 구했어 마미 거하고 데디 거 그래 이거 여자 사이즈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딱 맞아 여기 딱 맞아 야 그렇게 한데도 잠이 올 것 같다 그렇구나 딱 높이가 맞지 그래 너무나도 잘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캐나다에도 그냥 한 트럭 있을 거예요. 그냥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근데 너무 그냥 뭐 지나치게 너무 잘해주니까 모든 걸 갖다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그 기쁨이에요. 보니까. 아니. 그지? 지금 안마에는 지금 무슨 병원이 됐나요? 갑자기? 내가 지금 저도 점심을 저도 조금 이따가 홈쇼핑에서 안마기를 팔 겁니다. 아니 인성 인성 아빠 그 좋은 분위기를 제가 괜히 나쁜 사람이 될까봐 계속 꾹꾹꾹꾹 참고 있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또. 다 됐었니? 네.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이미 도움을 너무 많이 줬어요. 다 됐었니? 네. 어우 잘하신다. 와. 어우 파는 음식 같아. 멋지다. 좋아하는 굴비가 여기 나왔어. 굴비. 야, 이거 내가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와, 대단하다. 여보 여기 앉아. 오케이, 땡큐 하니. 오. 와.
sentimental reason. 야, 이거 찍기 전에 네 카메라를 하나 찍어라. 내 카메라로? 아니야,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는 거야. 대디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얘기했어. 우리 카메라로도 찍어라. 아, 너무 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인스타에 아이디어네요. 올릴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우리 이제 여기 갈비찜도. 대단. 갈비찜. 아, 아이고. 갈비. 그래서 갈비. 국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풀로. 어, 너무 제, 너무 많이. 오, 이거 갈비찜 그 정도 제대로인데? 제대로. 그 이거 어디서 샀어? 유수 아빠, 제가 요거 할게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벌써 네, 다 네, 흘렀어요. 맞아. 벌써. 오케이. 아이고. 3분도 안 됐는데. 아니, 아니 왜? 아니 국물이 너무 많아서. 어머머머. 아니 아니 왜? 아니 국물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우 정말. 아들 같았으면 동작 스매싱 한번 날라갔지.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요. 사실 그릇 옆에 묻는 것도 용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들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아, 이거를 저런, 지금 저런 모처럼 이렇게 했는데 바로 막 이렇게 거칠게 막 이렇게 해야 돼. 국물도 여기저기 막 다 튕기고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그걸 다시 또 부고 있어요. 국물이 많으니까. 국물 많으면 짜니까. 아우 정말. 지금 보면서도 제가 막 땀이 나는 거 있죠. 보면서도.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잡채. Thank you. 아, 내가 또 먹게. 잡채. 또 먹게. 또 먹게.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난 배가 고파서 먹어야겠다. 마음 먹어야지. 마음 잠깐 기다려. 이제 뷰티풀. 오, 주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제대로지. 아, 상큼하고 맛있다.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부모님. 쉬질 않으신 젓가락질을. 뷰티풀. 오, 주남. 너무 맛있다. 국도 맛있구나. 그래? 나 처음 이거 처음 먹는데 오늘. 야 여기 물고기도 줄게. 조금. 됐다 됐다. 이거 알이다. 아니 이거는 굴비 알이다. 굴비 알이 진짜 맛있는 거. 그래 그래. 이거 먹어봐. 맞아. 굴비 알이 진짜 막 대. 나도 굴비 알 먹어. 굴비 알 원바이트 해라. 이거 안 짜다. 이건 안 짜. 이거 되게 싱겁다. 내가 한번 트라이 해봐. 어란하고 비슷한 건데 언니 감사합니다. 쏙 고소해. 난 이건 너무 좋아요. 약간 포아그라 같은 그런 거야. 진짜 아들처럼 한다. 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오늘이 패밀리 다 생일이다. 너무 맛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순간을 막 그때 우리 준이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기다렸대는데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처음 하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처음이라고요. 처음. 근데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그저 잡채랑 만들었는지 오늘 음식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하여간 준이가 뭐를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아주 그냥 저는 굉장히 그 엔조이 합니다. 네, 너무 엔조이해요. 근데 하여간 참 음식이 맛있다. 어떻든간. Really? 음식이 굉장히. 너도 사시겠다. 저도 항상 한국에 살면서 명절이다, 구정이다, 뭐다 할 때 사람들이 뭐 우리는 김장 할 거다, 우리는 식구끼리 뭐 이렇게 상차림 항상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의 운명에는 없구나. 항상 캐나다에 없구나. 가야 된다. 근데 부모님이 같이 함께 이렇게 와 계시는 게 이거는 완전 기적. 맞아요. 완전 기적. 거의 처음이죠. 처음.